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호. 최대한 해석은 자제하고 문제 없으면 방식을 좀 얘기할게요. 일단 설명부터 보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랑 구별해서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이 시력이 어느 정도 되시기 때문에 저는 철저하게 알반 수준에 맞춰가지고 이거를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게 읽고 답을 찾는 게 목적이야. 적게 읽고. 그러면 적게 읽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 중요한 걸 읽는 거야. 중요한 것을 읽는 거야. 중요한 걸 읽자. 그럼 중요한 거는 뭐고 중요하지 않은 건 뭐냐? 중요한 것은 제너럴한 걸 중요하다고 해요. 나는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일반적 진술. 뭐가 중요하지 않냐? 스페시픽한 거. 구체적 진술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별하냐? 어떻게 마음에 좀 와닿게 설명을 해야 되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똑똑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럼 밑도끝도 없이 주장을 했으면은 이 텍스트를 읽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독도는 우리 땅이다, 수고했어요, 독도 우리 땅 맞습니다 이러고 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내가 뭔가 주장을 하거나 논리를 펼칠 때는 그거에 응당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를 내가 G라고 표현을 할게. 제너럴이라고 표현을 할게. 그러면은 첫 번째로 고대, 고대라고 하지 말고. 옛날 지도를 살펴보면은 해안선이 우리나라 기준으로 가깝다. 근거 1. 그리고 2번.
문서에 따르면 그 문서에 따르면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소유주가 명시되어 있다 라고 두 개의 근거를 펼쳤어. 근데 근거는 계속 펼칠 수 있겠지? 만약에 이 주장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난 얘를 스페시픽한 문장이라고 할 거야. 결론은 뭐야? 옛날 지도를 보면은 우리나라 해안선에 독도가 포함이 되어 있다. 또 그렇고 고문서에 독도의 소유주가 우리나라라고 표기되어 있었다. 또 그렇고 결국엔 뭐 어떻다는 거야? 결국에 어떻다는 거야? 결국에 독도 우리 땅에 가는 거야. 결국에는 얘가 다른 말로 표현을 했지만 결국에는 결론이 뭐라고?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리고 모든 글을 이렇게 써야 돼. 이건 내가 주장하는 바가 아니다. 글을 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쓴다는 거야. 그리고 나는 글 쓰는 사람을 필자라고 지칭을 하는데 필자는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글을 쓰고 싶었어. 근데 글을 쓰기 전에 필자가 선생님 대답하지 마.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것이 있어. 글을 쓰기 앞서서 필자가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 제일 먼저 결정해야 되는 게 뭘까? 그래, 소지. 오! 처음이야! 이거 대답한 사람. 진짜. 개소리를 찍찍 싸고 누리고. 주제를 정해야 됩니다. 아니, 주제를 정하려면 소재를 정해야지. 내가 애초에 독도에 관한 글을 쓰겠다고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 어떻게 독도가 우리 땅이라고 주장을 하냐는 거야. 그래서 필자는 글 쓰기 앞서서 제일 먼저 정해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 소재를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얘를 메인 서브젝트라고 해. 메인 서브젝트라고 합니다. 필자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필자는 목적이 기본적으로 설득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 이거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필자는 목적이 뭐라고? 필자 목적, 그 필자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설득이라고. 그래서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마음속에 담아두세요. 필자가 글을 쓰는 목적이 뭐다? 설득이다. 설득하려고 글을 쓰는 거다. 그럼 지금 내가 칠판을 세 바닥으로 나눠서 쓴 이 내용들 다 이해되시죠? 그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할게요. 쓰고 싶은 분은 쓰세요? 썼어요? 지워도 돼요? 다 썼죠? 지워도 되죠? 그래서 잘 보이나요? 네,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글의 목적에 관한 글이지. 그래서 제가 좀 팁을 드리자면은 보통 두 가지 패턴이야. 첫 번째 패턴은 문제가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해결해줘. 두 번째 패턴은 항상 요구를 해. 항상 뭔가 요구를 하는 거야. 근데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 부합하는 표현을 자꾸 쓴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은 이런 거야. 그러니까 보통 투구정사를 잘 씁니다. 투구정사. To get you new toaster. 당신이 새로운 토스터를 구매하고 싶으면 구매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세요. 그죠? 그런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Complaining that. We listen to our company complaining that you are too stuck. 이런 식으로 항상 문제가 있는 상황을 얘기를 해요. 문제가 있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건데? 토스터 바꿔달라는 거잖아. 그치? 토스터 바꾸려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대? 리시트 보내고, 그 다음에 고장난 토스터 보내라고. 그죠? 그게 이 글의, 키였어요. 그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9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할 얘기 없고 얘는 그냥 단어를 알아야 돼. 일단 여기 보기문에 있는
단어를 암기하는 게 필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막승들이 아니기 때문에 흐름을 타요. 흐름. 근데 흐름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여기 좀 와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항상 이런 식이다. 항상 이런 식이다. 항상 이런 식입니다. 문제를 이렇게 낼 수밖에 없어. 왜냐? 심경 변하니까. 심경 변하니까 당연한 거야. 변한 심경이 변한 거야. 변한 거는 내가 가만히 계속 있는 거야, 아니면 이따 변하는 거야. 이따 다른 상태로 변하는 거잖아. 심경 변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어떤 표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인지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낼 수밖에 없다고요. 그게 전부예요. 그 다음에 2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항상 수업은 이런 식으로 하시나요? 이딴 식으로 하시나요? 네, 저는 항상 이런 식으로 해요. 절대 읽어주지 않아요. 읽는 건 네 몫이고 풀어주는 건 내 몫. 근데 그것도 이 수업을 이 학원 전체에서 제가 한 10개 반 정도 수업 들어가는데 딱 한 번만 그렇게 수업합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수업이죠. 근데 딱 한 번만 그렇게 수업해요. 그 수업이 누구 수업일 것 같아? 그 수업이 누구 수업일 것 같아요? 그 수업이 동현이 반 수업이에요. 읽어주지 않아요. 동현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동현이가 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너무 궁금한데 동현이가 수업에서 이렇게 해요. 읽어주지 않아요. 뭐 가끔 읽어주긴 해. 가끔 그냥 대충 이런 맥락이다. 이런 식으로 대충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을 좀 적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100% 해당하는 거예요. 주제, 그 다음에 제목, 그 다음에 주장, 요지. 잘 봐봐. 그러니까 핵심을 알아야 돼. 여러분, 문제를 낼 때, 현영아, 문제를 낼 때 얘가 이 시기가 잘 이해했는지 잘 이해하지 못했는지 물어보기 가장 좋은 문제가 뭘 것 같아? 여기 있는 모든 유형 중에서 뭘 것 같아? 찍어봐. 뭐냐면 저 스펠링 뭘 것 같아? 주제 찾는 문제야. 근데 18번부터 45번까지 그럼 다 주제 문제 내면 되잖아, 그지? 근데 그렇지 않았어. 그럼 왜 그러냐? 중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심들이 18번부터 45번까지 다 주제 문제 내면은 아, 왜 똑같은 문제 꺼내요? 이래서. 진짜야. 그래서 못 내는 거야. 그래서 핵심인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내가 빈칸 문제를 풀던 순서 문제를 풀던 요약 문제를 풀던 장문을 풀던 뭘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주제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다 거기서 파생돼서 문제를 내는 거야. 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거든. 폭동을 일으키니까. 왜 똑같은 문제를 18, 20몇 문제나 내는 거니까 이러면서 폭동을 일으킬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는 없어.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건 어디까지? 21번부터 24번까지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거야. 근데 얘네들을 물어볼 때 특징이 있다는 거야. 얘네들을 물어볼 때 얘네들이 답이 되는 보기에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 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얘네들이 답이 되는 보기에는 답이 되는 보기 얘기하는 거야. 답이 안 되는 보기 말고 때려 죽어도 소재가 들어가야 돼. 얘네가 답이 되는 보기에는. 그래서 20번을 보겠습니다. 20번은 소재가 뭐예요? 20번은 소재가 뭡니까? Write down이에요. 그 정답이 있는 거예요. 20번은 소재가 write down이기 때문에 그럼 정답이 6번인 거예요. 적는 것이 이 글의 소재예요.
그냥 밋밋하게 딱 쓰고 서포트 하거나 아니면은 서포트를 먼저 스페시픽한 문장을 먼저 주고 제너럴한 문장을 주거나 그거는 지 마음이야. 지 마음이라고. 근데 보통 흔적을 남겨. 어떻게 흔적을 남기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 혹은 이런 식으로 흔적을 남겨. 잘 봐봐. 얘는 둘 다 무슨 문이야? 얘는 무슨 문이라 그래? 명령문이라 그러지. 잘 봐. 내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를 귀담아 들었다면은 얘가 왜 중요한지 알 거야. 필자의 목적이 뭐라고? 설득이야. 그러면은 목적 자체가 설득이 얘가 설득을 한 게 아니라 지금 뭐 했어? 명령했어. 강요했다고. 그럼 강요는 왜 할까? 설득하고 싶어서 강요한 거야? 맞아. 근데 그건 그냥 설득이 아니야. 강요, 강요. 중요하니까 강요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때 명령문이 나오면은 정신 바짝 차리고 넣어야 돼. 그래서 여기가 답이야. 여기가 주제문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주제문이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는 잘 봐봐. 아까 내가 G2S 구조라고 그랬지. 제너럴한 문장이 있고 스페시픽한 문장을 다다다다다 배치시키는 거야. 근데 특징이 있어. 그 스페시픽한 문장은 어떤 특징을 가져야 돼? 주제문을 보완해야 돼.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어떻게 도와주는 거야? 얘를 도와주는 문장들이 다 돼. 근데 어떻게 도와줘?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근데 어떻게 반복해? 표현만 조금 다르게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정답을 찾으면 된다. 명령문 중요합니다. 명령문. 명령문이 나왔을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글은 메인 서브젝트가 적는 거야. 적는 거. 그래서 적게.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무슨 문제라는 게 있어? 의미하는 말이 적정한 걸 고르래. 근데 뭐라고 읽어야 돼? 아 주제 찾으라는 거구나. 이렇게 읽으셔야 된다고. 아시겠어요? 분명히 이 표현 자체가 주제랑 연관이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읽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읽는 거랑 그냥 Life to Play 이렇게 읽는 거랑 천지 차이에요. 천지 차이. 하늘과 땅 차이. 그래서 그럼 얘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얘는 여기 보시면은 내가 첫 문장만 좀 읽어볼게요. 잠깐만. 첫 문장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We all know that a temple are one of the first things most in many arguments. It's easy to say one should keep cool. 잘 봐봐. 우리는 모두 알고 있는데 이걸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어떤 성질이나 기질이라는 것이 첫 번째 것들 중 하나래. 그럼 여기서 뭔가 중요할 수 있다는 느낌을 가져야 돼. 왜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 뭐 중에 하나래. 뭐 중에 하나라는 거야. 그래놓고서는 lost in many arguments. 논쟁 속에서 잃어버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래. 그럼 이거는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필자는 뭔가 문제가 있는 상황을 설정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줄 것 같아? 필자는 문제가 있는 상황을 설정했어. 그럼 필자는 어떻게 해줄 것 같아? 어? 그렇지. 해결해 주려고 하는 말이야. 그래서 문제 제기한다. 해결 방법을 주제야. 거의 그렇다. 근데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되는 게 있는데 내가 지금 알려드리는 어떤 스킬적인 부분은 100% 통하는 걸까? 100% 통하는 게 아니야. 왜? 수학이 아니야. 글은 수학이 아니야. 글은 수학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거야. 같은 표현이더라도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언어란 말이야. 그러니까 참고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참고하는 거야? 그 왜 참고할 수 있는 거야?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동그라미. 의문문이지.
의문문. 잘 봐. 의문문이라는 거는,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이 첫 번째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모르는 내용이 있을까? 자기가 쓴 글이잖아. 그치? 자기가 쓴 글인데 모르는 내용이 있겠어, 없겠어? 없겠지. 그치? 근데 물어봤어. 그럼 왜 물어본 걸까?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두 번째, 소재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답을 얻으려고 하는 거랑, 두 번째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글을 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왜? 얘가 이미 답던 거잖아. 물어볼 때 이미 답던 거란 말이야. 얘는 답을 다 알고 있어. 필자기 때문에. 그래서 답던 거인 상태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내가 대답을 유도할 수 있어. 그럼 대답 유도를 왜? 걔가 대답한 내용을 바탕으로 글을 쓰려고 하니까. 그래서 물어볼 때는 물어본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이 주제예요. 그래서 the point, point to remember is that sometimes in argument the other person is trying to get you be angry. 요점이 뭐래? 네가 기억해야 될 요점이 뭐냐면은 대화할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화나게 하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don't fall for it. 거기 빠져들지 말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래? didn't rise to the bell. 믿기 걸려들지 말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잘 봐봐. 얘는 제너럴한 문장이야. 제너럴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 여기서 얘를 보완해줄 수 있는 예시들을 계속 설명해줘. 그치? 회의 중인데 뭐 너 황하게 한다, 빡치게 한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내가 물결을 왜 친 거냐면은 얘는 제너럴한 문장인데 얘를 읽고 난 다음에 그래서 어쩌라는 건데 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적절하게 대안해서 주제문을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대화를 나눌때 뭔가 논쟁을 할때 상대방이 너를 화나려고 화나게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라고. 그게 핵심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이 부분도 동그라미 쳐주세요. The point, 핵심은, 요점은 뭐 어쩌라는 거네. 요점은 이거다. 정답이잖아. 그지? 얘에 대한 대답 아니야? 그지? 얘에 대한 대답이잖아. 요점은 뭐냐면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25번 정답이 3번 Lose your temper. 하지 말라는 거잖아. 그죠? The fact that any attentive listener will admire the fact that 어떤 attentive한 리스너라도 늘 얻음하여 감탄할 거예요. 어떤 그 사실에. 근데 그 사실이 뭐야? 평정심 잃지 말아야 돼. 네가 평정심 잃으면 안 된다.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글의 요지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려해요. 잘 보세요. 얘는 졸라 간단해요. 졸라 간단한데 왜 그런 표현 없이도 주제문이 바로 등장했냐면은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글이 너무 단순해. 구조가. 구조가 어떻게 단순하냐면은 얘는 이렇게 하고 바로 이것은요 이러면서 바로 예시를 줘. 바로. 잘 봐봐. 지금은 나랑 같이 하니까 주제문이 좀 내가 찾아주니까 쉽게 쉽게 보이잖아. 근데 너 혼자 공부할 때, 너네들 혼자 공부할 때 읽고 나서 주제문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 그지? 그지? 그러면 그때 얘가 주제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첫 번째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얘가 내가 지금 여기 읽은 이 부분이 주제문인 것 같아. 근데 확신이 없잖아. 그럼 어떻게 확신해야 돼? 뭘 통해서? 뭘 통해서 확신을 해야 돼? 내가 읽은 부분이 주제문이라는 거는 뭘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야? 주제문 다음에 주제문이
문장이랑 똑같은 말을 하는 스페시픽한 문장이 이어진다. 그럼 그 앞에 있는 문장이 주제는 거야. 왜 그런 거야? 그렇게 쓸 때 원래 그렇게 쓰니까. 주장, 서포트. 그걸 그렇게 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This is the price we all must pay for achieving the great reward we arrive by the words. 지금 이 문장, 얘를 더 구체적으로 쓴 문장이지. 그러니까 얘가 주제는 거야. 영어에서 반복을 왜 하겠어? 반복하는 이유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야. This 라고 하면서 반복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거 주제명이에요.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어떤 것을 요구하는데 we take a risk, 우리가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것을 요구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정답.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대. 메인 서브젝트가 위험을 무릅쓰는 것이었거든. 위험을 무릅쓰는 것의 가치, 그게 이 글의 소재였거든. 그 위에 있는 21번의 소재가 뭐였어? 메인 서브젝트가 keep을 해야 하는 이유, 평등심을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그 글의 메인 서브젝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얘 보면 되겠죠? 얘 보겠습니다. 얘는 여기서부터 동그라미를 쳐야 돼. 어디서부터 동그라미를 쳐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동그라미를 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고 여기 하나 치세요. 다음 보세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표현을 왜 쓰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우 재훈아 여기 오늘 왜 이렇게 어지러웠어? 어지러웠던 이유가 뭐야? 만약에 지금 얘기를 한다고 쳐봐. 얘기하는데 어우 재훈아 오늘 굉장히 어지러웠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끝까지 임해줘서 너무 고마워. 근데 왜 성적이 그 모양이야? 그러면은 얘는 시험에 끝까지 임해준 얘 태도를 칭찬하고 싶은 거야? 아니면 얘를 까기 바쁜 거야? 까기 바쁜 거야. 그러면은 왜 앞에 칭찬을 한 거야? 깔 때 더 극적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더 극적이잖아. 뭔가 칭찬하는 거 같더니 갑자기 까기 바빠. 이런 양보 표현이 그런 거야. 목적이 있는 거야. 양보 표현을 쓰는 이유가 양보 표현을 쓰고 난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라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 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비록 어떤 개인적 선호도가 다양하지만, 그럼 다양한 게 중요한 거야? Touch라는 게 중요한 측면이래. 상품의 중요한 측면이래. 그래서 정답은 뭐야? 2번. 터치에서는 임포트트 팩트. 메인 서브젝트가 뭐야? 터치지. 2번 봐봐. 터치 들어가 있잖아. 그것만 알아도 1, 3, 4, 5번이 그냥 바로 지워지지. 그치? 그러면서 consumer like some product because of their feel 이라고 consumer가 나오면서 뭘 얘기하는 거야? 예시를 들면서 이 메인 문장을 설명을 해주는 거야. G2S로 S2G 아니면 G2S야. 혹은 SGS야. 배웠지? 학교에서 두관식, 이관식, 양관식 영어도 똑같아. 똑같이 그렇게 얘기했어. 왜 그런 줄 알아? 한국 사람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영어는 무조건 G2S야. 거의 영어는 순수 미국인이 글을 쓰면 G2S야. 근데 수능시험 보면 안 그러지. 그 이유가 뭐냐? 영어를 배운 한국인이 문제를 냈기 때문에 GTS, S2G, SGS 이런 식이에요. 두관식, 미관식, 중관식.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그죠? 그 다음에 24번으로 넘어갈게요. 인라이트. 얘는 in life, 삶에서 이러는 순간 이미 예시가 시작된 거예요. 삶에서 이러는 순간 이미 예시가 시작돼서 좀 어디까지 가야 돼?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놓고 you must keep in mind. 야,
명심해야 된대. 그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너 해야 된대. 설득이 아니야. 강요야. 너 해야 된대. 너 must keep in mind 해야 된대. Education is a long-term investment of time, money, and effort into humans. 정답 뭐야? 정답 2번. Too much education will not hurt you. 그치? 소재가 뭐야? 다다익선. 그치? 다다익선이 소재였잖아. 그치? 많은 것이 좋은 걸까? 에 관한 그래서잖아. 어떻다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교육이 있을 만큼은 뭐 좋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주제는 이 그리고 중간에 힌트를 한번 줘. 중간에 어떤 힌트를 주냐? Exception to this rule. 교육만큼은 이 규칙에서 예외래. 그지? 한번 힌트를 줘요, 중간에서. 그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있는 이 문장들을 얘를 서포트하고 있는 거야. 그죠? 간단하죠? 문제 푸는 게 이렇게 쉽습니다. 너무 간단해요.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쉬워. 정말로. 그럼 여러분들이 영어 공부가 어려운 이유는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문제를 푸는 과정까지 내가 만들어야 되는 어떤 기반? 기반을 다지기가 힘든 거지. 기반을 다지기가. 3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찬가지야. 빈칸이지만 뭐로 보는 거라고? 주제로 보는 거라고. 빈칸이지만. 근데 얘는 그냥 대놓고 여기다가 주제를 물어보는 글이야. 그건 어떻게 알 수 있었어?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여기 빈칸에 들어간 내용을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례 종합형 문제라고 해요. 사례를 종합해서 여기다 넣어야 돼. 그치? 봐봐. 여기는 주제 분일 수밖에 없어. 왜 그러냐면 명령문이야. 그지? 그리고 비동사가 나왔어. 나 비동사를 좀 설명해 줄게. 잘 봐. 채원아, 너 얘 어떻게 해석해? A는 B. 그렇게 해석해? 맞아? 네. 너 여기 살다 왔냐? 너 여기 살다 왔어? 아니야? 어디서 배웠어? 제가? 어? 학원에서 이렇게 가르쳐줬어? 그럼 그 학원 다니지 왜 우리 학원 왔어? 훌륭한 학원이구나. 얘도 그렇고 얘는 학원이 많았대. 내가 봤어. 얘는 좋은 학원 다녔거든. 안타깝네. 그치? 계속 다녔으면 됐는데. 좋은 학원 다녔는데 어디야? 어디 다녔어? 제가 이영식. 이영식이 다니지 그랬어. 왜 그랬어? 이영식 그 선생님 좋아? 어떤 선생님이었네? 성함이 어떻게, 누나님이 어떻게 되시는 분인데? 박정현 선생님이요. 어? 자꾸 주발. 여기 어디냐? 박정현 선생님? 빨리 생김새 말씀드려요. 설명해줘. 남자? 아이씨. 나 깜짝 놀랐지? 나 깜짝 놀랐어. 박정현 선생님이 괜찮은 선생님, 왜냐면 박정현이라는 이름이면 잘하시는 선생님인가? 그럼 나 박정현 학과부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깜짝 놀랐네. 얘는 우리 말로는 이다 이렇게 사잖아. 근데 얘 뜻이 이다? 아니야. 그걸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는 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더라고. 그래서 여기다 이다를 붙이는 뿐이야. 그지? 얘는 뜻 없어. 그러면 미국인들은 얘를 어떻게 말하느냐? 얘를 마치 수학의 이퀄처럼 말하더래. 얘는 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 수학의 이퀄처럼 말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거야. 봐봐, 얘는 얘래. 그 말은 즉슨 얘가 얘인 거지. 다시 한번, 얘가 얘래. 그 말인 즉슨 얘도 얘지. 얘가 얘인 건 얘가 얘인 거잖아. 수학, 그지? 아니 몰라? 알잖아, 그지? 그래서 얘가 얘래. 근데 정수의 정수. 이게 중요하겠어, 안 중요하겠어? 중요하겠지? 중요해요. 중요한 게 들어가야 돼. 근데
얘에 대한 힌트를 만약에 여기다 해석을 못한 거야. 그럼 어디서 얻냐? 어디서 얻는 거지? 얘 명령문이지? 얘는 가치가 있대잖아. 아니, 가치가 있대. 가치가 있대잖아. To not expect the person to go right back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기대하지 말래. 사람이 올바른 길로 돌아올 거라고 기대하지 말래. To acting normally immediately. 즉시 그렇게 행동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는 거야. 그럼 어떡하는 거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리라고. Patience. 그치? 그치? 예? 뭐, 이해가 되고 자시고 할 게 없죠. 제가 왜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냐면은, 어차피, 형영아, 너 답 다 맞았을 거야. 너 모의고사 맨날 100점입니다. 어차피, 답 다 맞았을 거라고. 답 맞추는 게, 내가 이거를, 읽고 해설해 주는 거는 난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을 해. 그럼 너가 수업을 들었을 때 최소한 남는 게 있어야 돼. 근데 어떤 식으로 남아야 돼? 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인데? 선생님은 더 쉽게 푸네? 이런 걸 좀 알려줘야 된다고 난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32번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32번 맞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해설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19년 모의고사를 풀겠습니다. 19년 고1 3월. 왜냐하면 제가 왜 얘랑 19년 고1 3월에서 채택을 했냐면은 이게 시험에 들어갈 확률이 제일 높아요. 외부 지문을 쓸 확률이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비록 많은 작은 기업들이 가지고 있대, 훌륭한 웹사이트를 가지고 있지만 걔네들은 할 여유가 없대. 공격적인 온라인 캠페인을 할 여유가 없대. 그러면서 one will. 야, 너 나루토 봤어? 채원아? 네. 나루토 봤어? 봤어요. 응. 그래서 나루토가 뭐라 그래? 코카게가 되는 길에는 지름길이 없대. 하나의 길밖에 없는 거야. 그럼 하나의 길은 중요한 길이야? 아니면 개나서가 다 가는 길이야? 하나의 방법이래. 이 원이 갖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one of 어쩌고 이렇게 나오지. 졸라 중요한 확률이 높은 거야. 하나니까 정말 중요한 확률이 높은 거야. 그 one way to get the one out. 그 단어가 out 되게 하는 하나의 방법은 is advertising exchange를 통해서 돼. 그래서 여기가 주제입니다. 여기서부터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친절해. 이 글은 쓰레기 같은 글이야. 너무 친절해. 왜? 알려줘. 앞에 게 주제문이라고 대놓고 알려줘. 너무 친절한 글이야. 그죠? 근데 이걸 읽고도 무슨 말인지 모를 수 있어. 모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래? 한쪽 배너를 다른 쪽에다 설치하고 이쪽 배너를 여기다 설치하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공간을 익스체인지 하겠다는 거잖아. 그치? 이 글은 익스체인지에 관한 글이야. 뭐에 관한 익스체인지야? 광고 익스체인지에 관한 글인 거야. 이 글은 바로 위에 글은 뭐였어? 인내심에 관한 글이었고 이 밑에 있는 글은 광고 익스체인지에 관한 글이었어. 그래서 뭐가 들어가는데? 트레이딩 스페이스가 들어가는데 이 트레이딩을 바꿔 쓴 말이 뭔지 알아? 얘 바꿔 쓴 말이 뭐겠어? 그렇지. 그거야. 알겠어? 그러면 익스체인지가 과일인 거야. 그럼 트레이딩은 뭐겠어? 사과, 포도, 바나나 이렇게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G2S 구조입니다. G2S 구조. 그럼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뭐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요, 아무것도 안 내주면 좀 그렇잖아. 나한테 오늘 배웠던 걸 바탕으로 집에 가서 다시 풀어보세요. 나한테 배웠던 걸 바탕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라고. 적용을. 아시겠죠? 그래서.